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성공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바람은 한결같겠죠. 이 같은 작은 소망을 안고 시민들은 꽃을 심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물토란과 물배추, 어리연과 불의 옥잠, 물에서 사는 갖가지 식물들이 한데 어울려 독특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유니버시아드 주 무대인 월드컵 경기장 정문 앞에 마련된 자그마한 수생 정원. 환경단체 회원들이 일일이 털을 잡고 물을 대고 식물들을 날아가며 꾸민 공간입니다. 흔히 도시에서 이런 물 공간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수생 정원을 택하게 되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과 시민 모두 함께 즐겼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으로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바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또 광주 시민 입장에서 외국에서 오시는 선수단을 환영하는 그 마음이 일단은 크죠.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죠. 광주 도심에 자리한 작은 사찰에서는 3,000배 철야 정진 기도가 펼쳐졌습니다. 10시간은 좋게 걸려 새벽녘에야 끝나는 고된 수행. 그래도 신도들은 광주에서 펼쳐지는 큰 행사가 탈 없이 치러졌으면 하는 한 마음으로 기꺼이 밤샘 용맹 정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는 천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다가 기왕 활동을 한번 이 유대의 기회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3,000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도 한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